안녕하세요, 김대석 셰프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등심을 이용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 돼지고기 육전을 부쳐보려고 합니다. 지금쯤이면 명절 음식 뭐 먹을까 하나하나 계획하고 있을 텐데요, 맛깔나는 돼지고기 육전과 마성의 양념소스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 반개 사용하는데요, 이 양파는 채 썰어서 소스와 곁들여서 먹을 겁니다.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. 육전 찍어 먹을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설탕 반 스푼, 고춧가루 깎아서 한 스푼, 진간장 3스푼 반, 식초 한 스푼. 식초가 들어가야지 감칠맛이 돌고 맛있거든요. 양념장의 포인트, 겨자 1.5cm 정도 넣습니다. 이 겨자만 들어가면 양념장이 입에 쫙쫙 붙어봅니다. 그리고 물 한 스푼 넣고요, 겨자가 충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. 야따, 마성의 양념장 완성입니다. 잠시 두겠습니다. 오늘 계란 3개 사용합니다. 이거 하나는요, 흰자는 빼고 노른자만 사용할 겁니다. 흰자는 다른 요리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. 계란에 소금 한 꼬집 넣고요, 바로 풀어줍니다. 충분히 저어주세요. 색깔이 좋네요. 노른자 하나가 들어가니까 딱 색깔이 그냥 진하게 나오네요. 이렇게 저었다가 참기름 딱 두 방울만 넣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계란 비린내도 안 나고 훨씬 육전이 고소하니 맛있어집니다. 꼭 참기름을 한 두 방울 넣어주세요. 예, 잠시 두겠습니다. 먼저 트레이 준비하고요, 밀가루 절반만 붓습니다. 오늘 밀가루는 반컵 사용합니다. 싹 바닥에다가 싹 체를 좀 쳐서 고기가 안 달라붙게끔 해줍니다. 오늘 돼지고기 등심 300g 사용합니다. 키친타올로 수분을 좀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요, 도마에 올려서 이 두께가 보통 한 3mm가 최고 좋거든요. 3mm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질기거든요.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3mm, 4mm 정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칼 이쪽으로 하지 말고요, 이렇게 돌려서 칼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잘하게 다져줍니다. 반대로 해서 또 천천히 다져줍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. 이 방법은 옛날에 약선요리 배울 때 이거 다 배운 거거든요. 약선요리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. 이거 소금 3분의 1스푼, 후추 2꼬집 정도 칩니다. 이렇게 섞은 다음에 돼지고기 등심에 밑간을 할 겁니다. 이렇게 다진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 섞은 걸 살짝 위에 알맞게 뿌려줍니다. 그래야지 간이 배가고 입에 착 감겨보잖아요. 한쪽 면만 이렇게 소금 밑간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밀가루를 위에다가 이제 싹 알맞게 부은 다음에요, 위에다가 뿌려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소금 뿌려주고요, 소금하고 후추 섞은 걸 꼭 뿌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간이 딱 맞습니다. 잠시 이제 간이 좀 배일 수 있도록 두고 위에다가 또 이제 밀가루를 또 뿌리겠습니다. 간이 다 배였으면 이제 밀가루를 다시 해서 싹 뿌려줍니다.
이렇게 손으로 톡톡 해주세요. 보면은 이제 안 옮겨붙고 잘 됐죠, 이거. 잠시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붙여보겠습니다. 기름을 골고루 이렇게 묻힌 다음에요. 바로 계란물을 묻혀주세요. 너무 약한 불로 하지 말고요. 어느 정도 화력이 좀 있어야지 맛있어요. 딱 꼬시내가 그냥 진동을 해보네요. 야, 벌써 명절 기분이 그냥 확 나보네요. 야, 딱 노릇노릇 맛있게 부쳐지고 있습니다. 육전이 완성됐고 마성의 양념 소스를 싹 이렇게 한쪽에다가 부은 다음에요. 이 양파와 마성의 양념장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요, 육전이 느끼하지가 않고 감칠맛이 나고 정말 맛있거든요. 드디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 육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따, 전집보다 맛있게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번 설날에 꼭 해보시면 바로 이거구나 하실 겁니다. 육전에 양념장 쓱 찍어갖고 먹어보면 행복이 밀려와 볼 겁니다. 돼지고기 육전은 반찬으로 드셔도 맛있고 특히 설 명절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이니까요. 꼭 해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